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수소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결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모멘텀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소의 날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정부가 민간의 수소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장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1회 수소의 날이 지금 이제 2일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좀 확고하게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그다음에 신사업 창출로 인해서 좀 수소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좀 약속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운데서 지금 이제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상하 프론텍 같은 경우는 좀 그 공로를 받으면서 좀 수상을 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좀 정부와 민간이 좀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네옴시티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좀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소 섹터도 하나의 좀 테마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빈살만 지금 왕세자가 지금 뭐 11월 달에 지금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지금 장관과 화상 면담이 좀 실시가 됐고요. 이 가운데서 지금 이제 수소 산업과 관련된 협력이 지금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좀 기반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원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테마가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운데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수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같이 나오면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가 제가 볼 때는 이 수소 정책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이 암모니아 발전 같은 수소 생태계 구축에 상당히 적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수소 산업에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좀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효성그룹이 상당히 수소에 좀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소 기업이죠. 박켄 에너지에 좀 투자를 하면서 결국 이제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좀 수혜 분야로 꼽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 하나인 효성이 좀 수소 경제를 좀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멘텀, 특히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결국 이제 수소 경제가 어떻게 보면 또 에너지 쪽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결국 이제 수소 산업의 성장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글로벌 수소 시장의 규모를 12조 달러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1경 7천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 수소 산업에 대한 뭐 제가 볼 때는 산업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여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좀 수소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11월 들어서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늘 윤여미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나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엮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아무래도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좀 두산 퓨얼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살짝 좀 얼굴을 좀 돌리는, 그러니까 고개를 좀 돌리는 듯한 약간 주가의 흐름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국내 대표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수소 경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료 전지와 관련돼서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 발전용 인산형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력으로만으로도 국내 시장 점유율 70%가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좀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이제 트라이젠 모델 같은 경우도 연료 전지 기술 기반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 또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수주가 늘면서 유지보수 용역까지 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캐시카우 역할도 좀 같이 하는 어떤 사업의 안정성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수소 경제에 확실한 제가 볼 때는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섹터 지금부터 보면 좋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목표가 3만 6천 원대까지 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